I'm back to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케이입니다. 자, 오늘, 어, 새롭게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7월 16일. 자, 여러분들, 하루, 아, 오늘, 어, 아, 새로운 한주 시작한 하루입니다. 자, 화이팅 하시길 또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 상황 플러스권 유지하다가지 마이너스를 살짝 돌았었는데요, 마이너스 0.04% 코스피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플러스 0.25% 상승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이 20일의 정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더 좋다 그런 이야기도 말씀드렸고 일단 저항때 맞긴 맞아요, 20일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아까 아침에 양호한 거 체크했고요. 자 일단은 기관외국인들 소품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아 밑으로 좀 쳐졌네요. 다행입니다. 밑으로 더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 1100원대로 내려가야 된다. 자, 그리고, 어, 시장. 자, 삼성전자, 아, 강보건. 그리고, 상승 크게 했던 하이닉스는 조금, 어, 주춤. 자, 반도체 강세. 조선 강세. 건설, 아, 혼조세. 그리고 철강, 아, 비교적 강세. 자동차 강세, 비교적. 자, 나머지, 어, 석유학학 어, 조금 혼조세 자호텔신라 약간 강세 자 은행주 최근에 좀 반등했었는데 조금 약세 자 이렇게 보면 자 지금 반반이니까 시장 어떻게 될지 변곡점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 삼행제 자 셀트리온 플러스 자 셀트리온 케어 더 많이 갈수 있다 했어요 들으신 분들 7번 눌러 보세요 셀트리온 위에 비교적 4% 많이 올랐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갈수 있다. 이야기 들은 분, 빨리 눌러보세요. 자, 셀트리온 제약, 이런 거는, 아, 단기 트레이딩 할줄 아는 사람 위에서 살짝 끊고 다시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별로 크게 많이 올온 것도 아니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더 잘, 더잘 가고 있어요, 일단. 자, 이 추세를 안 깨야 되고요 자이 추세 안 깨면 상관없어요. 자 이건 추세라기보다 박스권 상단 돌파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자 11만 7천 사자 그랬는데 자 위에 있어 일단 이건 중장기니까 별 상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쭉 들어가면 돼요. 이거는 몇달 직장인들 빨리빨리 안 되잖아요, 그죠? 열물이 없다. <laughs> 자 간단하게 쌀트는 삼행지부터 체크하자면 2 8만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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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깨면 별 문제없다 가장 좋은 건 여기 안 깨면 더 좋겠다 그쵸? 추세 쫙 유지되면서 가야 돼요 그럼 베리 굿 그러나 28만 4천 정도까지 밀려도 큰 문제없다 자 이거는 자 8만 3천 정도만 지키면 별 문제없고 여기에 지키면 8만 4천 지키면 더 좋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추세 좋게 가자는 겁니다 자 이것은 강하게 지금 상승 시도 나왔고 위에서 조금 이제 힘겨루기 자 약간 추춤하고 있는데요 이건 10만 원만 지키면 별 문제없다 자, 이해되셨으면 1번 눌러보십시오. 자 아침엔 제가 본인들 컨트롤한다고 바쁠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이해할게요. 바빠 죽겠는데 1 누르고 뭐 어쩌고 할 시간 없잖아요. 이해합니다. 하... 자, 10만원, 돌파하면 11만원대, 11만원대 열려있고, 13만원대까지도 안주에 또 열려있어요. 자, 지지저항 잘 만들어놨으니까. 자, 안 죽을 것 같네요, 일단. 그죠? 셀트리온이 위로 많이 열려있댔습니다. 셀트리온도 안 죽어요. 베리 굿 상황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셀트리온 제약도 별 문제없어요. 자, 다별 문제없다. 자, 그러면, <laughs> 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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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만 그만그만하다. 조금 빠지고 있어요. 그쵸? 잠깐만요. GS 건설 저는 책임 안 지지만 46,000원은 추가세요. 추가 46,000원 추가 무슨 봉? 양봉일 때 은봉 개발 개바... 아 죄송합니다. 은봉을 박살나는데 사면 안 돼요. 여기서 딱들어올린거 보이면 사면 됩니다. 46,000원. 4만, 4만 여러분 책임하이 사세요. 저는 책임 안 집니다. 저는 추천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분석하는 거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음. 30분 봉한번 볼까요? 자, 30분 봉 맞죠? 46,000원. 여기 인근 오면 사주세요. 46,000원 꼬라라 했는데, 46,300원에서 들고 올라가는데 안 산다. 된다, 안 된다. 사야 돼요. 그 인근에서 포인트 넘 사는 겁니다. 이거 한번 주춤할 수 있어요. 왜? 전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죠? 전이 많이 올랐잖아. 이게 몇 프로 올랐어요? 5% 가까이 올랐잖아. 주춤한게정상이에 정상. 그럼 살짝 주춤할 때 담아줘야 돼. 많이 못 담았으면. 오케이? 자, 셀트리온 삼행제 1% 이상씩 상승. 연장합니다. 팔아라 그랬어요? 팔아라 그랬습니까? 사라 그랬어요. 들고 가라 그랬어요, 홀딩. 불러습니다 플러스. 야, 죽인다, 진짜. 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자, 멜릴린치또 들어왔어요. <laughs> 그 다음에. 자, 이건 살짝 쉬어가네. 근데, 자, 뻥카 있다 했습니다. 외국계 돌았어, 일단. 우회적으로 돌을지 어떻게 알아. 그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뻥카도 있어요. 블러핑도 있어요. 자, 제대로 보여주는 것도 있고, 안 보여주고 살짝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뭐 아니면 할수 없고, 올라가잖아요. 상관없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자, 10만 5천까지 열려있고, 셀트리온 이거 뚫으면, 갭상승으로 뚫을 수도 있다! 이야기 했는데, 갭상승으로 못 뚫었어요. 그런데 뚫을 폼이네요, 지금 현재. 뚫으면 30만 초반까지 갑니다. 일단. 그죠? 세게 뚫으면 세게 뚫을수록 좋습니다. 세게 뚫어라! 돈좀 봅시다. 세게 뚫어라! 자,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바빠서 일일이 말씀 못 드립니다. 자, 들어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아, 제수는 소리 조금 흔들하고 있으나, 아까 말씀드렸어요. 4만 6천 원 건데, 추가 매수 가능합니다. 완방에 질러라 소리 절대 안 했어요. 서너 번 나눠라 했습니다. 여기 처지면더 기다렸다가, 4만 4천 원 건에서 또 담아주세요. 그러면, 적절하게 4만, 원, 4만 5천 얼마 이렇게 평균 단가 될 겁니다. 그러면, 반등 나을때 끊어도 손실 별로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삼성 엔지니어링. 카카오. 삼성 엔지니어링도 제가 아마 사라고 했던 것 같은데 <laughs> 아유, 요새 아, 갑자기 질러 가지고요 <laughs> 정신없어요 <laughs> 자별 문제 없어요 사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 기억이 잘안 나요 사라 했던 것 같은데 모양을 보니까 사라 했던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여기 위에까지 열려 있어요 저 말을 너무 많이 해 가지고 기억이 안나 솔직히 사라 했으니까 위에 올리는 것 같은데 <laughs> 자, 카카오도 별 문제 없고, 별 문제 없어요. 셀트린 삼행제 잘 가네. 그죠? 잘 갑니다. 음. 자, 시장상 봐야 되겠지만, 별, 별, 볼 필요 없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게잘 가기 때문에. 제가 마련기 잘 가기 때문에 뭐 시장이 오르면 더 좋겠죠 마음을 곧게 써야지 제가 아침에 일침을 좀 날렸습니다 어저께 방송에 물론 좋아요 싫어요 상관없는데 싫어요고 세개가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딱 새벽에 3시 몇분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남겼는가 하면 여러분들 싫어심이 나가시면 되지 나가요 아, 싫어요 누르는 시간에 시간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피곤해 죽겠고 힘든데, 아침, 점심 굶어가면서 그래도 도움 되겠다고 방송하는데, 님은 남을 위해서 그렇게 도움 되는 일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다면, 님의 채널을 밑에 댓글 달아주십시오. 제가 들어가서 배우겠습니다 했는데, 참 할지도 없는 사람들 많아요. 음, 음. 가만 냅둘라 하다가,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제가 그러면 뭐 잘못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방송 많이 한게 잘못이에요. 돈 받았어요, 저. 밥 못먹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정신없어 가지고 쓰러질라는데 어따 대고 손가락을 뿜질러 버려야지 아래로 해놓은거 그 다음에 <웃음> <웃음> 하... 자 오늘 조선강화입니다 그죠? 대장주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대장주가 강해삼성중공 왕가잖아 일단 이것만 봐도 그죠? 어, 자동차 뭐가 있어요? 현대차 빠진다 그랬어요? 자살 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 네? 중장기 가능하댔어요. 가능합니다. 유효, 아직까지. 하... 여러분들, 너무 되지도 않은 자리에서 사면 안 되겠지만, 월봉으로 분석했을 때그 회사가 1등이잖아. 이상한 정보 말고요. 기아차 쌍용차는 그것또 달라요. 현대차는 1등이잖아요. 삼성전자 1등이잖아요. 제가 밑에 살아있는데 빠집니까? 사... 자. 두 이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44,000원대 봐라보면 서로가 봐라, 고 봐라, 먹었네요. 하잖아요. 여러분들 틀렸습니까? 맞아요. 안 틀려요. 자, 그만그만 그만 합니다. 가는 놈만 좀 데고 리 가겠네요, 오늘. 그죠? 센 놈이 가네요. 센 놈이. 그동안 올렸던 거 은행, 보험, 이런 거 별로 센 종목 아니거든요. 많이 빠졌던 거, 조선 이런 거 많이 빠졌던 거 그냥 살짝 들어올리면서 치수, 컨트롤. 오늘은 한번 띄울 생각이 조금 있, 있어 보여요, 일단은. 왜? 강한 업종이 좀, 강한 IT, 그 다음에 강한 거, 대장들이 좀 강해요, 보니까. 좀 지켜봅시다, 일단.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려, 지금 현재 봐야 돼요. 자, 프로그램. 아, 순매도네, 일단. 자, 베이시스 빠졌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체크하셔야 돼요. 프로그램 순매도. 아, 이러면 안좋은데 그 다음 코스닥도 숨매도 안좋아요 일단은 근데 아, 빨리 돌아서기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아, 기관의 공이 순고르기네 어, 일단은 자 전일 많이 오, 아, 땡겼고 일단 스트레이트로 매치 자좀 숨죽여 가는 모습 별로 안 좋습니다 일단은 그러나 세게만 안 밀면 상관없어요 세게만 안 밀면 상관없다 자 여기 보면 아 오늘은 아, IT 야 삼성전기 죽이네 이거 진짜 현대, 어, 자동차 강해요. 이거 돌파해가쭉 가면, 뭐, 세이님 중장기로 들고 있는데, 뭐, 겁나요? 전겁 하나도 안 나는데. 참. <laughs> 삼성전자 4만 4천원. 물었습니다물었어 그죠? 자, 두이야 들어오셨네. 아, 삼성전자 홀딩하고 계세요, 혹시? 자두님. 겁먹지 말고 쭉쭉 들어가세요. 애들한테 딸 둘이라 했던가? 딸 둘이. 고등학, 교 대학교 갈 때까지 쭉쭉 들어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적금 대신에 이거 딱 사세요, 이거. 20만 원 2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적금 들지 마세요. 그리고 적당하게 이제 공부했으니까, 고점 보이면 적당히 끊으세요한 5만 원 5천 원 오면.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사고 팔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한테 꼭대기를 자꾸 사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우량주라고 다줬습니까 이런데 자꾸 달라드니까 문제지. 옛날에 280만 때. 박살 나면 220만 원까지 빠졌는데 얼마가 빠졌어요? 그실건 그래, 손절하고 나면 올라갑니다. 진짜입니다. 자, 셀트리는 삼형제 강세 유지. 야, g s 건설 조금 흔들리네. 자, 그러나 4 6 0 0 0원살수 있다 했습니다. 여기서 양봉 딱 쓰면 사는 겁니다. Understand? 사세요. 지금이네. 적당히 사세요. 적당히. 여기 지지할 거예요. 지지. 여러분 책임안에서 사세요. 전 책임 못 집니다. 자, 살라면 사세요. 자, 기회를 주네요. 세일. 어저께 백화점 갔다 왔습니다. 자, 세일하더군요. 샀어요. 샌달인데, 까리아데, 샀어요. 세일한다데, 샀어요. 근데, 제가 눈팅으로만 샌달 보고 샀는데, 그거 별로 안 좋은 제 책임이지. 누구 책임이에요. 그죠? 살수 있다. 살수 있겠네. 삼성 엔지니어링. 이거 뭐, 일단 적당히 하고. 꼭대기요. <laughs> <여. 웃음> 에, 야 이제는 바뀌면 됩니다. 자두 언니, 자두 언니 맞아요. 자두 언니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세요. 정말 지독하게 공부합니다. 새벽 3시 댓글 달린 거 보면 새벽 2시 3시에 달려요. 독하지 않으면 뭐 살아남아요. 공부를 해야 눈에 보입니다. 공부 안 하고 그저 안 돼요. 자, 뭐 시장 그만그만 하고. 자 셀트린 삼행지만 한 볼게요. 그리고 아 카카오는 그만 그만. 이거 안 보고 GS 건설을 봐야 되겠어요. GS 건설이 더흔들림이 있어요. 자 우리 분석팀에게 제가 아, 분석 좀 해달라 했는데 혹시 남겨놨는가 볼게요. 야 바쁜 모양입니다. GS건설 그 대신에 분양팀 <laughs> 분양팀에서 본 성현선수가 뭐 올려, 올려놨어요 GS건설 여전히 매력적인 이유 자 4월부터 5월까지 가파르게 오른, 오른 GS건설은 6월 이후에 아, 조, 하락하며 조정을 받고 있다 음, 그렇지 꼭대기 찍었지 자 GS건설 상승세는 1분, 1분기 실적 발표 함께했다 맞아요 들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외국인은 GS건설 배팅하고 있다 자, 2분기 영업 이익 추정치는 동기보다 2.5배 많다. 2.35배 많다. 자, 20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860억보다 2.35배 많다. 그래서 좋아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알겠습니다. 땡큐. 아, 셀트리온사명제 살짝 눌려주고 있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딱 대기 일단 이거 잠깐만요 시장이 어떤가 한번 판단하고 잠깐 자 위곡다리에서 많이 떼니 사고 팔고 있는 백업 부자님 계시죠? 자 셀트리온 좀 가져있다 안 가져있다 빨리 빨리 봐봐 자 다른 분도 셀트리온 비중 좀 축소해 한분 계시죠? 있다, 없다, 빨리 남겨야 돼. 지금 바빠요. 음. 자, 시장 상승하려고 폼 잡거든요. 자, 사고 싶은 사람들 사. 자, 셀티리어 사고 싶은 사람 사. 난 책임 못 져요. 여러분 책임 안 해서 사고 싶은 사람 사. 완방 말고, 완방 말고. 여삼 사고, 밀려도 또 사서 팔, 28만 4천 원까지, 28만 까지또 사. 한 다섯 번, 세네번 나눠서 사세요. 사세요. 자, 대장을 사야 돼, 대장을. 자, 눌려, 눌려주듯 또 산다 했습니다. 살짝 밀려도. 이거 위로 다이렉트 뚫으려고 폼 잡는 것 같아. 딱 폼이. 여기서. 자,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여러분들. 28만원만 지키면 상관없어. 60일만 지키면 돼.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는 60일만 지키면 된다. 그거만딱 외워놓으세요. 단기적으로 셀트리온 헬스 케어도 괜찮아요. 둘다 사도 상관없어. 둘다 사도 상관없는데, 이건 10만원 오면 사세요. 10만원. 그러고 적당히 가다가 끊어먹고 한쪽으로 멀어 모르세요 셀트리온 그럼 돼요. 쭉쭉 다들고가라는게 아니라 셀트리온은 지금 사도 돼.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금 늘리면 10만원 정도 오면 한번더살수 있고 끝까지 둘다 들고 갈 필요까지 없고 적당히 오를 폭더 남아 있으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적당히 먹어주고 끊고 나오고 셀트리온 사놓은 거 눌려먹춤, 그것서 다시 엎어치기,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뭐 나쁘지 않은데 세개다살 필요는 없어. 요둘 중에 하나 사세요. 사고 싶은 사람. 전 책임 못집니다그 대신에. 여러분 책임 안 해서 하세요. 자, 우리가 나이가 많은데, <laughs> 나이 <laughs> 어린이도 아닌데 본인 책임입니다. 본인 책임. 농담입니다. 농담. 여러분들. 제가 돈도 안 받는데, 제한테 책임지라면안 되잖아요. 그죠? 자, GS 건설도 실어주세요. 실어주세요. 완방 말고 실어주세요. 자, 이거 조금 비교적 고점 되긴 한데, 이거 적당히 하다 이 위에 뚫으면 여기 전고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단단하게 받쳐놨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 만약 띄운다, 건설주 중에 GS 갑니다. 뭐 안갈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섹터가 뻔한데, GS 건설이 뭐 1, 2등 아닙니까? 현대 건설하고. 그죠? 오히려 뭐, 주택 분야에서는 GS건설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현대건설 뭐 수익 개선됐다 이야기 잘못 들어본 것같아 대북 관련이라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 정확하지 않아요 승현아 있나? 삼성전자 4, 5 매수홀딩 중장기 가능합니다 중장기 근데 좀 짧게 끊고 알라면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45,000원 뚫었잖아요 홀딩 홀딩 45,000원 제대로 샀네요 제대로 제대로 샀습니다. 지수 반등하면 이거 리꼬 올라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수 올라가면 이거 리꼬 올라가야 된다니까. 급하게 팔지 마세요. 급하게 그냥 쭉 들어가서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 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백옥 선생님 어차피 선생님이니까 중간중간에 트레이딩 안 돼. 애들 때문에. 그러면 적당하니. 적당하니 약간 흔들리는 거 용인해 주고 49,000원 정도까지 간다 생각하세요. 4 8 0원 48,500원 이후에 내가 청산 일부 한다. 내지는 헤딩 한거 보고 다 던지고 다시 밑에 내려오거나 하면 다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닥터키 맨날 우상향하더만. 왜 이거는 밑에서 잡았어? 이유 있어. 이렇게. 그죠? 중장기로 들고 왔거든. 적당한 저점에서 잡아야 돼요. 이상한 종목 아니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220만 원 건데 저번에 전에 가격이 220만 원대안 깨요. 여기 단단하잖아요. 지지항 배웠죠? 지지하잖아요. 오케이 사사3 돼요. 자두님 홀딩하고 있다 1번. 홀딩하고 있다 1번. 들어가세요. 아까 말했던 거 저거 저거죠 혹시 노트에 자안 깨요. 220만 원 잘. 그리고 우리나라 지수 돌릴 것 같아 지금. 그럼 데리고 간다니까 이게 이게 안 올라가 지수 안 올라가면 이게 안 올라가고 치수 못 올린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자, 볼린즈 밴드 앞에 여기 4만 8천원대 약간 저항받을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약간 삐리삐리하다 북 들어올리면 뭐, 못 뭐, 뭐 쫓아가잖아요. 직장인들 홀딩! 자, 들고 있다. 아, 양냥 어서오시고. 아, 양냥님한테는 제가 좀 귀엽게 말을 해도 될까? 너무. 귀여운 우리 마스코트. <laughs> 아유, 참. 잠깐만요. 셀트리온 수급 체크할게요. 셀트리온. 자, 멜린체님 들어왔고, 자 미래셋 들어왔어. 주포 들어왔어 일단. 자 멜린치 들어왔네. 오케 바리. 오케 바리. 1.3으로 올라가고 있고. 자 수급 전일, 전일, 전전일 들어왔고 외국계. 자 전일도 들어왔네. 셀트리온. 자 이거 흐름이 셀트리온 외국계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자, 이거 소, 포폭이지만 돌았고. 자, 전일 돌았네, 기왕 외국인. 문제없어요. 이거 죽일 생각 없다. 당장 죽일 생각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홀딩이라 했어요, 홀딩. 쫄아, 다 던지자 했, 했습니까? 홀딩. 60일 지키면 홀딩. 아, 적당히 먹었으니까 끊째 했습니까? 홀딩. 홀딩이라 했어요, 홀딩. 더 사자 그랬어요. 더 사자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더 사자 했는데 올라왔어요, 일단. 더, 이건 아직 멀었고. 그죠? 자, 이것도 뭐, 샀으면 올라갔고, 타이밍안 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20일 딱, 하, 상승 추세에 20일 딱 붙으면, 큰 소실 없다니까요? 자, 주말에 닥터 K, 아, 어, 오프라인, 강연에 오신 분들, 이거, 팁2 맞다, 안 맞다? 20일에서 올라타면 사면 된다고요 언제, 언제 던진다고? 20일 깰 때까지 기다렸다가, 20일 깨는 거 던지는 거 해도, 수익 난거 봤다, 안 봤다? 봤으면 7번. 응. 음. 20일 올라 탔잖아요. 아침에 적당하게 살수 있었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지받으니까 살수 있다 하잖아. 그죠? 자, GS건설은, 봅시다. GS건설은 20일은 제꼈지만 이게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 지지권이거든. 함, 치어줄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거보다 상승세는 안 좋아. 그런데 이거, 자, 뭐가 우선? 일봉이 우선, 일봉이 우선, 살짝 지, 살짝 눌림목 줄 때, 난중에 아리꼬리 달고 싹 올라가면, 플러스 나 있어요. 한 방에 사지 마라 그랬어요. 한 방에 안 샀기 때문에 적당히 사면 별 문제 없어요. <laughs> 자, 전부 다 양호. 아, 음. 아, 지훈 되게 바쁜 모양이다. 하여튼 바쁘니까 내용, 뭐,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니네 일해. 열심히 해. 지수, 지수, 이거 보는 순간, 잠깐만요, 하다가, 지수, 이거 보는 순간 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봤습니까? 봤습니까? 왜? 적어도 기준은 있잖아. 그죠? 정고점 인근을 장대 양봉뛰는 없잖아요. 그럼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 옵션, 선물, 시장, 지금, 만기일 많이 남았어요.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면 뭐 뭐라고요? 비교적 영향권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 이해되십니까? 선물 옵션 만기 그팁1 2일뭐콜 옵션 매수할 때뭘가 이거는 만기일 인근 근처 가면 더 강력하다. 이해되십니까? 지금은 비교적 영향권에서 멀다. 선물 만기일도 9월인데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단기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자, 요요왜 뺐게? 미국이 어저께 상승했거든 봤습니까? 봤잖아요 그죠? 상승했거든? 그럼 오바 오바 위로 해내들 없을까요? 상방향으로? 오 살짝 죽이는 거 아니면 알수 없고 농담 삼아 안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알수 없고 이런 거는 예? 장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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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합니다 말을 재밌게 할 뿐이지 그런 이유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상상 잡고 해보세요. 어떻게 알아요? 뭐가 정답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근데 제 경험상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선물 옵션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오버나이트 하잖아. 왜? 우리나라는 야간 시장에서 죽여놨거든. 가만, 밀어놨어요. 자, 시간 있으니까 그 이야기 좀 할게요. 자, 우리 채팅방에서는 봤어. 닥터 K가 이야기해준 거. 외국인들 또 붙들어 놨네요. 이야기했거든요. 시장 올라왔는데 별로 안 올렸어요. 야간 선물에서. 맞죠? 자, 봤으면 3번, 이번에는. 음. 응. 보여드렸습니다. 채팅 아침부터 난리예요, 채팅. 지금 주말에 한다분또 모셨는데, 아 너무 멀리서 오셔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해드렸습니다, 그분들. <laughs> 아침에 난리, 뭐, 신세계를 볼 거예요. 그게 대단하다, 안대단하다 떠나서 너무 열정적이고 화이팅 넘치고, 전부 다 잘해보자, 아시아, 오시오시 하고, 이상한 무료 채팅방 가면 헛소리만 올라와 있어요. 차원이 다릅니다. 도움될 겁니다, 아마. 피터송님은 이제, 해외 담당, 첫 번째 해외 담당입니다. 호주나 시드니나 이쪽의 분위기. 예를 들면, 미중, 아, 무역전쟁 아, 호주는 예를 들면 중국의 편을 드는 것 같네요. 뭐 이런 이런 거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루에 한번 정도는 서로 굿모닝 인사 한번 해주고요. 채팅에 그래야 서로서로 알아나가잖아요. 아, 피트라한분 계시구나.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어저께 올렸다고요. 그죠? 올렸으면 우리나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인 줄 알아요? 이렇게 밀어놨어요, 외국인이. 적당하니,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그럼 개인이 샀잖아. 그죠? 청 계약 가까이 개인이 샀다고요, 청 계약을 외국인은 밀었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야 우리나라 올라갈 수도 있겠나 하고, 요 개인이 오버나이트 했다고요. 하룻밤 재웠다고요. 그럼 밑으로 한번술 빼주는 거예요. 그죠? 몇 포인트인지 지금 뭐 정확하게 모르, 모르겠습니다만, 선물로 한번 볼까, 그러면? 여기서 선물 이야기 많이 하니까 선물도 한번 체크합시다, 그러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별로 걱정할 거 없잖아요, 우리 거. 셀트렌 사명 이제 잘 가잖아요. 그리고 GS가 설정금 눌리목 주니까 살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 가까면 걱정할 것도 없고, 그냥 선생님들이나 직장인들 그냥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어... 푸시 뭐 살짝 상승 콜이 별로 안 죽잖아 일단 그죠 이런 것도 잘 판단하셔야 돼왜 기대감이 있거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잘안죽는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월물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죽어요 많이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리고 선물 어 가격이 자, 시가가 299.20에서 저가가 야 1포인트 뺐네 1포인트 장난 아니에요 1포인트 같으면 많이 들고 있는 사람도 장난 아니거든요 1포인트 빼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어떻게? 야함 주고 이거 하고 나 들어올립니다 1분봉으로 매매 많이 하거든요 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와 여기서 딱 떨어지는 순간 다 던져요 다 거의 빨리 한 사람 다 던진다니까요. 왜? 요만큼 먹기도 못을 수도 있고, 이 빠지는 순간, 밑으로 팍 던져요. 신규 매수도, 매도서 해도 들어와요. 어, 흔들흔들 하다가 여기서 들어올리면 매도 때리는 애도 또, 또 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요. 자, 버틴, 상방력으로 오버나이 됐다 버틴 애들은 일하다가 여기 깨지는 순간, 이렇게 깨지는 순간, 아이고야 하고 던져요. 크레나하게 메롱하고 들어올린다니까요. <laughs> 음. 어, 카카오 1175.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카카오가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예측을 했어요. 살아있는 예측. 딴게 아니라, 제 어바와 관련되어 있는 게 카카오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대충 알겠지. 그래서 카카오를 그 사람들이 막 올까요? 그 사람들이 인프라를 쫙 깔아놨잖아요. 무료 통화, 화상 통화, 화상 통화 되죠.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요. 무료, 음성 통화만 해도 어디에요. 그게 카카오, 카카오 뭡니까? 말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어느 사람 하나 치고 안깔아놓 사람이 어디있어요 그거 유료화 해도 되거든, 사실은. 그런데 가만 내비두고, 이제 인프라 쫙다 구축해놓고, 이제는 콜, 대리운전, 그리고 택시콜, 금융, 막 진출합니다. 카카오 엄청난 회사가 될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관에 우린 술 관심 가지지. 보입니까? 기관이 사요. 언제부터? 설바닥 그리면서 사네. 설바닥 그리면서. 그 이전에 뭐, 그래프 퍼스에 살 빠지잖아. 제가 카카오 원래 전공이에요, 원래. 방송 많이 들었죠, 맞씀 이런 데서 서서서 사 먹어야지 저 위에 뭐 깨서 하니까 문제라니까 이런 데서 자꾸 자가 물리니까 꼭 문제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7번 이런 데서 자꾸 물리니까 문제지 그래 신나게 고생해가 이런 데 인근에 떠지 분다니까요 아유 다른 거 다른 가자 올라갑니다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가 시장 올라갈 때 실컷 소외 당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살때 적어도 이런 거딱 확인하고. 아직까지 약간 빨라요. 그런데 할수 있어요. 어차피 들고 갈 거니까 적당하게 사먹는 거예요. 이거 단타 아니에요, 이거. 직장인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장인용, 이런 거다 직장인용이에요. 아야, 올라가네.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죠? 말했으니까 여기 올리놨지. 진짜 말인 것 같아요. 그죠?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해. 살수 있어요. 그죠? 자, GS건설. 살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들 올라가면 잘하면 5만원대 가요 5만원 오짜 봅니다 오짜 솔솔 사 모으라 그랬습니다 자한번더 쳐줘도 사 모아도 상관없어요 4만 6 5천원 초반 그래 밑으로 깨지면 축사세 비중 여기 안잘안깰 거야 아마 그죠? 자 원하는데 왔네 사사 사, 빨리 안산 사람들 전책이 못 집니다 <웃음> <웃음> 쭈물쭈물 우물쭈물하지말고 하고싶은사람 사세요 음. 별 문제없어요 자 닥터K 사용법 완방에 몰빵하지마라 그랬습니다 확률높아요 닥터K 80% 90%입니다 한군데 몰빵했는데 그게 빠지면 여러분 운 지질이 없는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마세요 분할 딱하세요 분할 무조건 분할. 앞으로 이야기 잘안할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 무조건 세네번 분할. 그리고 끝까지 안 들고 가. 적당하니 밀린 놈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파세요. 그리고 파는거 끝난 거 아니야. 다시 지지권, 이렇게 지지권 하면 다시 사. 무슨 말인지 이해 될 겁니다. 그거 끝내주게 하면 끝내줍니다, 나중에. 5% 먹을 거11% 먹습니다. 진짜입니다. 아, 그건솔직히 조금 살짝 늘려주나 전일 많이 올라서 그래요, 사실. 그니까, 러 당연한 거예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전일 많이 올랐는데 왜 쫓아갔느냐. 잘람면 위로 더또 뛰어 올라쁘거든요. 그래서 입질 매수 들어간 겁니다, 사실. 문제없어요, 별로. 아, 아, 자, 서서히 이제 윤곽이 드러납니다. 뭐라고요? 강세업종과 약세업종. 오늘의 강세업종은 비교적 삼성전자 보합권이고강보합권이고 반도체, 그리고 조선강세. 설주는좀 약세 비교적 철강도 비교적 약세 자동차 강세 현대차 필두로 한 자동차 자동차 부품 강세 이게 무슨 호재가 있나요?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저 제가 생각할 때 바닥권이거든요. 아니 정권 팀이나 외국 사람들 모르겠어요. 저도 아는데 바닥권이라니까요. 살 사줄만 하네.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개들은 바닥에서 사사사사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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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모아갑니다. 이상한 종목 말고요. 1등들 자, 범호사는 경위가 KTNG 괜찮아 보였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볼게요. 자, 금융주인가 약세, 그죠? 이 약한 업종이에요, 약한 업종. 잠깐 들어준 거라니까요. 야, 관광주 롯데관광이 갑자기 박살나네. 저는 하나투, 모두투 얘기했습니다. 대충 한번 보자고. 한미약품 동근당. 자 아직까지 양호 자 이거 2 0일 돌파 시도 나오고 있어요 자 거스닥도 양호 자 숨고르기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 숨고르기 자 살짝 숨고르고 있어 살짝 크게 어. 걱정할 거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아이 더워라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진실되게 하나만 답해 주세요. 닥터 k 무료 방송이 진짜로 도움 됩니까? 도움 되면 1번 눌러 보십시오. 도움 안 된다 2번. 진짜입니다. 진심 누르 그러면 도움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누르지 마세요. 도움 된다 생각하는 분만 1번 눌러 보세요. 진짜로. 저뭐 앞에서 알랑알랑한 거 원래 안 좋아요, 원래. 1 1 저 취해서 살수 있어요 안산 사람 있으면 빨리 사세요 지금 살수 있어요 1 플러스 1 1 플러스 1 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돈을 안 받잖아요 밑에 손가락 밑에 하나 달은 지금도 하나 달았네 누가 손가락 좀 뽑아, 뽑아주세요 좀 저거 예? 뭐때 땜에 싫어요 눌러 아이고 참 눌러도 뭐 상관 없지만 음. 아침부터 샤워하고 머리도 덜 말리고 물 뚝뚝 떨어지면서도 시간 지키려고 방송하는데 새벽에 3시, 4시 일어나가지고 분석하고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거 안내해 드리려고 자료 뽑고 하는데 싫어요 손가락 확박불라 진짜 아. <laughs> 뭐가 싫은지 댓글을 남겨보던지 어이! 뭐가 싫은지 댓글 남겨봐 답해줄게 형이 아 음. <laughs> 저는 신경 안 써야 되는데 신경 안 쓰는데 성질 나잖아요. 남의 진심도 모르고 고맙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먹고 뿌러서 나서 밑에 감사합니다고 글 남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손가락 부사부사뿌야 부수와, 된다니까요. 어때 밑으로 손가락 확 그냥 아 분위기 전환하겠습니다. 아 짱나요 진짜. 쓸때 비탄지 하고 있어 진짜. 아, 근데 오늘 지아스 건설은 오늘 아 외국계 매도가 약간 들어오는데큰 상관 없어 보입니다. 약간 눌려 눌려 줄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인정합시다. 약간 눌려 줄수 있어. 완방이 다안 질렀잖아. 좀더 눌리지면 나중에 더 사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진짜 빠지면 손절하세요. 딴 거에서 먹으면 되잖아요. 셀트리온 삼행제 잘 갑니다. 자, 신라젠. 이런 거하고 추세가 다르죠, 그죠? 시동 걸었어요, 제가 보기에. 시동 걸었어요. 저, 정확하게 이날 이날 사자 그랬어. 양봉 3개 온 날. 이런 식으로 담아가는 겁니다. 한 방에 말고, 천천히 담아가면 돼요. 이런 데서 자꾸 사니까 문제지 이런 데 38만원 뭐 이런 데 사니까 문제죠 시~~ 큰 물리 와가지고 손절 다하고 나면 올라간다니깐요 명심하십시오 명심 이 꼭다리 혜림님! 이 꼭다리 절대 사면 안돼요 절대 안됩니다 앉아 안 그럴 거죠 이제 음. 아 쥐가 뭐라고 사면 된다고 이야기 합니까 그런데 빠집니까 안 빠져요 예? 네? 여기 인건 사라 그랬잖아요. 안 빠져요. 안 빠져, 안 빠져. 진짜 안 빠진다니까. 확률이 높다니까요. 자신해요, 자신. 여러분들 돈벌어들릴 자신 없는데, 분석 확률 80%, 80%, 90%될 확률 자신 있다고요. 왜? 13년 동안 쳐다보고, 그 자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3은 판판이 깨지면 어떻게 쪽팔려서 어떻게 말씀드려요?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다 가벌린다 보고, 방송 끄고, 이제 방송 안 하지. 부끄러운데. 채팅방, 실시간에, 야, 저번 사람그 뭐, 지금 십몇폴 빠졌다? 아 죄송합니다. 그것뿐이냐? 이것도 빠지고, 말만한 것마다 빠지네, 씨. 라고 나가뿌리면그 있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올라가네, 오히려. 그죠? 1%, 1%, 0.4, 0.24. 셀트리온 제약 최고 안 좋다 했어요, 최근에는. <laughs> 이렇게 평소에 시나리오를 작성해놓고 바뀌면 바뀌는 대응을 해야 돼요. 자 셀트론 제약 예전에 많이 밀었는데 이제 안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말 바꾼 겁니까? 아니에요. 말 바꾼 게 아니라 추세가 바뀌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돼요. 자 자존심 세우려고 예를 들면 뭐 어? 이런데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자꾸 사서 이렇게 쳐지면 조심하세요 해야죠. 그쵸죠 오히려 이제 주포 간다. 주포로 들어가자. 올라가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타이밍에서 사자 했을 때 들어간 분 있을 겁니다. 27만 5천원에서 지금 얼마 로랐어요만만 6천원 올랐죠. 1만 6천원은 얼마입니까? 5% 넘게 올라거 아닙니까? 5% 넘게 올랐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지에서 사서 적당히. 여서 약간 밀리면 여기에 산 사람이 안에서 여기서 적당히 밀리면 절반 정도 아니면 3분의1매도 그리고 약간 다시 눌리면좀 다시 아까 엎어쳐 그거 스파란거그러면서쭉 들어가면 이거 살짝 눌리고 빵 뛰어 올라가지 만약에 올라가죠 그러면 수익이 배가가 된다니까요 닥터 이가 말하는 분봉 매매 그거예요 야 말로만 그러냐 말로만 안 그러거든요 야간에 크루도 일로 하는 거 보여드리잖아요. 깡정도 차고 많이도 먹는 것도 뭐, 많이 먹는 건못 보여드렸지만 어디서 사면 사자마자 팍팍팍 날라는거 보잖아요. 그런 포인트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사 하는 데서 사면 별로 안 깨진다니까. 여러분들 제가 일안 바쁘기를 <웃음> 여러분들 <웃음> 기도하세요. 기도. 아이고 닥터케 하는 회사 잘 굴러가길 기도합니다. 하세요. 왜제 회사 바빠지면 저 이거 많이 오래 못 해요. 아침에 한 10분밖에 못 해요. 요새 좀 한가하니까 제가 한 시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낮에도 시간 난 촉촉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하루 종일 펴놓으면 여러분들한테 훨씬 도움 된다니까? 진짜입니다. 왜? 여기 포인트 포인트에서 처진다 싶으면 팔아! 올라간다 싶으면 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훨씬 이득이다니까요. 중장기로 가까워 오늘 매수 되죠. 아까 했다면서요, 근데. 이거, 중장기에요, 중장기. 여기 살짝 눌려주면, 자, 조금 들어갔다 했으니, 좀 들어갔다 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1 1사 아, 십일만사천원 인건 오든지 하면 좀더 담아두세요. 이거는 어차피 물릴 수 있다 했어요. 중장기니까. 직장인용이니까. 그리고, 자, 십일만칠천 정도 올라서는 거볼때 다시 사든지, 아니면 조금 더 눌려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까 한번 샀다 했잖아, 샀다고. 그죠? 샀으니까 올라타면 추가 117,000원 이렇게 달라요. 말이 그죠? 밑에 사면 좋겠죠. 좋 그런데 그거보다 오히려 더 좋은 건 올라탈 때 사는 게더 좋아요. 그러면 적당하게 눌리면 자 114,000원권 정도는 지지권이니까 여기 인근에서 적당히 한번 정도 더 추가해 주세요. 여기 인근 안에서 적당히 올라가는 거 보고 양봉자이 너무 거래가 지저분하니까 30분봉으로 보세요 30분봉 이해 되시죠 11만 5천원권 정도 오면 더 사도 별로 상관없어요 그리고 저 11만 3천원권 정도를 한번더 마지막으로 사는 걸로 매수는 끝 여기 그죠 그러면 세번 정도 나눠졌을 거예요 그럼 반등시도 나오면 수익 날 거고 만약에 처지면 3분의 2 정도 축소 그럼 반등시도 나오면 아까 축소했던 거 다시 사고 근데, 너무, 빨리빨리 빨리 안 해도 될것 같아. 추가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고. 왜냐면 이거 돌리는 게안 쉽거든요. 이게 대박 양봉 사용하서 띄웠어요. 간다 이! 이겁니다. 이거 대박 양봉. 그리고 탁! 띄웠잖아요. 그리기관 외국인 사고 있어요.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좀 매도가 나오는데. 자, 그래서 조금 빠른 감 없지 않다.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왜? 이렇게 눌려줄거 충분히 각오해야 돼. 이거는 위 아직까지 이평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들고 갑니다. 너무 급할 필요 없습니다. 추가도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지 아, GS건설, 뭐, 거기 인근에서 멈춰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죠? 자, 이거 아래 꼬리 난중에 다른 모양만 넣으면 별 문제 없어. 자. 이거, 일봉에 21선 장대 양봉을 띄어서한5% 가까이, 4.79죠? 장대 양봉을 띄었고 대형 우량주가 5% 갔으면, 그 다음날 시줘야 돼요. 진짜 첫터컵 보지 아니면, 살짝 왔다 갔다, 여기 인간에서 끝나면 아무 문제 없다. 46,000원 안 깨면 큰 문제 없습니다. 이 밑으로. 이 밑으로도 44,000원 정도 안 깨면 큰 문제없어요. 오늘 이, 이, 이런 모양 나고 오 당연합니다. 나중에 아래 꼬리 싹 달고 자 여기 위로 올라갈지도 몰라요. 그럼 봐야 되지만. 그럼 더 좋습니다. 지금 별 문제없어요. 자, 셀티리움형제 강세입니다. 강세. 어느 여타 바이오보다 강세에요 대장 아니라 그랬어요. 대장을. 여 밑에 있는 거좀 이상해 보이는 거 내게 하란 적한 번도 없습니다. 사라고 이야기한 적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저기 대박 깨진 거 보고 여기서 사세요 해서 딱 이틀 만에 5만원, 35만원 짜리를 40만원까지 먹는 거한번 사라고 한 이후부터 사란 적한 번도 없습니다. 이날 살아야 는지안했는지요날 했는지 방송 딱 보세요. 그래서 5월 3일 날 올라가 있을 겁니다. 오늘의 주식 시장 같은 거 보면 있습니다. 5월 3일 날아 이거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사는 거예요. 딱한번 이틀 만에. 20, 30% 먹는 거 보여준 됐습니다. 35만원짜리가 5만원 먹었으면 이틀 만에 몇프로 %입니까? 한20%안 되죠, 그죠? 10몇 %인데, 응. 먹었어요. 그다음부터 저거 이야기 한적 한도 없어요. 그것만 먹으러 간 거니까. 자, 건설주. 현대건설도 여기서 사서 뭐, 여기까지 목표치 보자 했잖아요. 뭐, 어디 밑으로 박살 났어요. 박살 안 나요. 왜? 이렇게 강하게 갔던 거 이렇게 슬 눌리면, 슬 눌린 게 아니지. 이렇게 급하게 밀리면, 반등하면온다니까요 이제는 적당히 끊어. 가지고 계신 분. 이제는 끊어. 적당히 가지, 가지고 계신 분들. 올라가도 내거 아니야. 적당히 끊으세요. 아직은 어렵고. 밑으로 밀리면. 자, 54,700원 밑으로 밀리면 끊으세요. 위에서 절반 정도 끊었던 사람 더 잘했고. 왜 20일까지 오면 끊는다고 미리 이야기 해놨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있을랑가 모르겠다만 <laughs> 그렇게 하는거예요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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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세워야 돼 이거 단기 박스권 인데 하단을 자꾸 높이면서 60일 20일 지지권 입니다 다 돌파 했어요 유로 강하게 빵 띄우면 하루정도 이거 모양 아무 문제없는 모양 너무 엄청 크지만 않으면 20일 지지할정도 지금 가격만 지지하면 큰 문제 없어요 그죠? 지금 가격만 지지하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띄우면 위로 날아가요 잘하면 여기 인근까지 5만원대까지 날아가요 잘하면 5만원 가면 뭐 4천원인데 그게 뭐 날랐다고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유 뭐7,8% 작습니까 여러분들 예? 안 작아요 그걸로 끝입니까 물려주면 또 살거라니까 우리는 치고받고 할거라니까 자 셀트리온 계속 들어오고 있고 새로운 형님 등장 맥크리 자, 멜린치 자, 미래세 대우 헬스케어 들어오고 들어있고. 자, 이것도 멜린치 들어왔네요. 자, 별 문제 없어요, 다. 자, 멜린치 미래세 대우 주포입니다, 여러분들. 셀트리온 삼형제.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맨날 돌아요, 들어, 갈 때는. 이제 좀 들어와야 될걸? 내비두면 안될거라마 이제는. 왜? 조금 잘못 하면 큰일 나거든요. 시에크 만들어 가고 있는데. 밑으로 엉벙푹푹 쳐지면 큰일 나거든요. 모양 다 깨져요. 죽이고 싶으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60일 잘 보자고요. 60일을 깨지는 순간, 아이구야 큰일 났다 생각하셔야 돼. 그런데 아마 올라갈걸요. 눈치 깠거든요. 닥터 K가. 올라갈 것 같은. 하. 자, 지수 오케이. 별 문제 없어. 지수 오케이. 그러나, 개인사항좀 문제예요. 자 외국인 안던져주고 기간하고 손 바뀌는 거는 그나마 양호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 보셔야 돼다 다, 당일 주의자 이게 외국인하고 바꾼 거보다 기간하고 바꾼 게 그나마 다행 기간은 짧게 짧게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싹단기간으로 샀다가 단기간탁 팔아 버리고 이런 거좀 많이 보여요 외국인도 그렇긴 하지만 자 이것도 일단 기간 외국인이 팔고 있으니까 별로 일단은 별로 수급은 그런데 가고 있어 그죠? 아마 모양 다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쉽게 많이 못 흔들어요. 그러니까, 큰 시장 흐름을 밑으로 보내려고 작정을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살짝 숨 고르기. 오늘 같이 땡겨버리면 위로 푹 날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선물 옵션도 있다니까요. 선물 옵션. 포지션. 아직까지 포지션 덜만들었든지 아니면 슬슬슬 만들어가고 있는데 푹 뛰우면 되겠어요. 갈 수도 있지만, 일단 그런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살짝 잡아놓고 있죠. 살짝. 보통, 평균적으로, 기간 외국인이 팔, 팔면, 팔 내려가야 되거든요. 부러스 나고 있네. 안 아, 내려가요, 일단, 아직까지는. 근데 잘 봐야 돼. 조심해야 돼요. 기간 외국인 매도세 팍! 느리면서 깨지면, 가지고 있던 거 청산할 건좀 청산하셔야 돼. 야, 이제 점점, 어, 강한 업종과, 어, 좀 약한 업종 두드러진 것 보이죠? 자, IT 약세로 돌아선는것같고요 반도체가 강하네 오늘 그죠? IT 반도체도 그렇고 자 조선이 강합니다 왜? 이거 많이 빠졌거든 이거 많이 올리면 별로 상관없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많이 빠진 거좀들어 올려봐야 벨 코스피 움직임에 큰문제없다고요 가격적인 면에도 그렇고 다시 채워놓을 때 평균 단가도 그렇고 이해될 겁니다 건설주 붙들어놨고 철공주도 그렇고 야, 자동차 조선입니다 오늘은 이해되십니까 반도체 이세 개입니다. 나머지 볼거 없어요, 일단. 그리고, 아이, 그, 바이오, 셀트룸 삼행제, 강세. 선물 어떻게 하고 있지? 선물, 밑으로 제끼던 거 외국인 살짝 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어요. 자, 채팅 좀 볼게요. 이거, 자, 빠집니까? 안 빠져요. 안 빠져. 아까 살아있는 거부터 빠졌나? 안 빠졌나? 안 빠져요. 안 빠졌습니다. 4 아침에 했잖아. 올라왔어요. 일단 그 다음부터는 대응하세요. 이제 뭐, 시, 저못 봐요. 이제,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저도 가야 돼요. 이거 깨지면 비중 좀 축소하시든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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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28만 8 0원막 깨면 비중 좀 축소하시든지. 아니면 좀 길게 들고 가실 분 들고 가세요. 별 문제 없어요. 비교적 저항되기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밀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너무 쉽게 던지지 마세요. 뛰어버리면 뭐 돌아, 못 쫓아가요 나중에. 자 여기서 밀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강하게 돌파하려고 자꾸 빠짝빠짝 하고 있네. 여기 이만큼 보여요, 이만큼. 자 이것도 그죠? 세개 중엔 최고 약세입니다. 자지혜수 건설 뭐별 문제 없고. 이것도 뭐 올라가고 있고. 이것도 별문제 없고 카카오도 여기 11만 3천원 권만안깨지면 별문제 없어요. 이거 직장인용이 랬습니다 분명히 살짝 밀려가지고 눌려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닥터케이 같은 여기서 안 사요. 진짜입니다. 여기 정도 와야 삽니다. 11만 3천원. 근데 직장인들 빨리빨리 못 하잖아요. 그죠? 적당히 나눠서 사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지우, 모두 잘 간다. 지우야, 니 네, 지우스 분석, GS 건설 분석 발전만 해주라. 지금 안 바쁘면. 모두 잘 간다. 그래, 닥터케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 했잖아. 어떤 거 없이. 여기 여행주를 갑자기 넣었잖아요. 여기서 넣었어, 요 여기서. 왜 갑자기 가지? 예? 왜 갑자기 가지? 하나, 투어. 여기서 이야기 했어, 여기서. 자, 이것도 업종내 순환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먼저 갔으면, 바텀 터치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근데 뭐, 그거는 꼭, 이 옆을 겪기 때문에, 꼭 그렇게 적용되는 건 아닌데, 약간 그런 성향입니다 왔다 갔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이건 별로 안 좋답니다. 우리 기업 전문가가. 시총 상인, 아, 시총, 시가 총액이 1조인데, 뭐, 2억, 2득이, 이, 영업이익이 뭐, 3억인가 밖에 안 되니까 별로랍니다. 그런 기업 분석 우리는 해주는 팀도 있어요. 여기 지우 있죠? 전문가예요, 전문가. 자, 러시아 안나, 반갑습니다. 야 소리가 왜안 들려요? 인터넷 안 좋다. 아, 한미아품 올라가는데, 어, 제가 해드린 데 있으니까, 친구 추가를 어떻게 하지? 메일 보내세요. 야기했어요, 제가. 그죠? 환율이 올라가는데, 그럼 반대편 입장에서 좋잖아요. 관광, 유행 좀볼가요 여러분들? 볼가요 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저점권이라고 판단했다니까요. 보이십니까? 중장기로 들고 가는 거는 저점을 봐야 돼, 저점을. 그러면 낙폭가 되잖아요. 그죠? 살 만한 위치라니까요. 살 만한 위치. 모두가 더 좋네, 이랬어요. 왜? 우상향이니까 근데 하나가 먼저 치고 와서 그렇지 둘 중에 그러니까 적당히 치고 받으면 돼 아니면 하나를 들고 가면 되는 거죠 낙폭가 되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뭐 어? 그거 안 들어가잖아 그 뭡니까 여행 못 가게 막 중국이 막 태클 걸고 했잖아요 이거 불릴 거 아닙니까 한국하고 중국하고 그러면 올라갑니다 이거 바닥이에요 여러분들 중장기 하고 싶은 분들 지금 당장 말고. 적당히 담아놓으세요. 적당히 많이 말고 둘 중에 편한 걸로 모두 투어 더 좋다 합디다. 기업 내용은 우리 분석팀 닥터 K는 기업 분석 잘안 해요. 그 대신에 기업 분석 전문가를 한명포습을 했어요. 대표 선수로 윈 윈입니다. 자신은 닥터 K 필살기를 아주 단기간에 닥터 K가 일도 빠짐없이 다 전수해주고 있고. 자신은 똑똑한 머리로 기업 분석해주고 있어요. 윈윈 아닙니까? 여러분들, 닥터 K 방에 있는 분들 다 윈윈입니다. 헤어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 IT 전문가, 여행 전문가, 등등등등. 아니면 일반 주부들은 시장 경제 맨 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의견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요새는 뭐가 잘 팔린다던데, 무슨 라면보다 뭐가 더잘 나간다던데, 남자들 몰라요, 잘. 그런 이야기 딱딱딱딱 남겨주면 그게 다 도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 분석 딱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채팅방 회원들. 그렇게, 그렇게 시너지 남기면, 시너지 가지면, 닥터 K 방 회원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장이 어떤 줄 알아요, 지금? 시장이 박살났어요. 보이십니까? 시장이 박, 박살났다니까? 상승 중입니까? 그런데 먹어요. 거의 다 먹었어. 한 개인가 빼고 한두 개. 셀트리온 제약 이런 거 약간 물려있어. 그런 거 말고 빠진 사람 있어요. 깨진 사람 거의 없을 걸. 깨진 건 찔끔. 나머지는 뭐 제가 이야기해서 깨진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자 조금 있어 조금 찔끔 찔끔. 음? 그러니까 80% 90% 확률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그러면 아, 뭐 날라 댕겨요 날라 댕겨 이거 어떻게 바뀐 순간 끝난다고요? 이렇게 바뀐 순간 끝난다고 이렇게 바뀐 순간 이렇게 이렇게 되는 순간 끝난다고요. 끝나 예 여러분들 공부. 제대로 해 놓으세요 이렇게 대된 순간 끝난다니까 눈에 다 보여요 전부 다 지금도 눈에 시시 보이고 있는데 지금도 자두님께서 닥터K와 같이 공부하면서 이런 거막 잡아내고 이러는데 닥터K가 이야기 했, 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잡아낸다니까요 아한 번도 안 깨졌을 까요 지금 대여섯 번 매매 해가지고 삼성전자도 들어가 먹잖아요 야 셀트리온 날라갑니다 2점 야 날아가요 바닥에 샀으면 5% 6% 먹어요, 지금. 자, 27만, 27만 7천 인건, 여기서, 제가 분명히 여기 인건 사라 그랬어요, 분명히. 예? 사. 내 입장에서 불리한 입장으로 해가 손절했다 치도 여기서 또 사했으니까 얼마나 먹었 홀딩했어, 홀딩! 팔아라, 안 그랬어? 홀딩, 이번엔 홀딩! 들었다, 7번 눌러보세요. 이번에는 홀딩, 이번에는. 왜, 갑자기? 앞에는 적당히 치고 빠지자매. 이번엔 홀딩이라 그랬어. 거짓말 아닙니다. 소리를 왜못 듣지? 아. 소리가 들릴 텐데. 인터넷이 안만 좋아도 소리가 들릴 텐데. 하... 자 일단 내 전화번호는 메모해 놓을게요. 그런데 제가 전화번호 남발을 안 하거든요. 일단 0107 안나님, 어쨌든 한번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채팅방 초대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저 저분이 지금 러시아 계신데. 제가 지금 시드니 지부는 피터 야, 제가 장난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장난 아니에요 전 세계의 닥터게임 진짜 지부를 만들고 싶은 게 꿈이에요 지금 시드니 지부 피터 썽님 제가 모셨고 홍콩에 예약되어 있고 러시아 분이세요 러시아 러시아 계신답니다 안나 제가 어떻게 잘 해볼게요 한미약품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일단 이거라도 보여드려야지 자, 여러분들 채팅 좀 남겨주세요.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자, 저 바빠요. 지금 탭이 그거예요. 탭을 하려면 시간 억수로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말하는 거좀 채팅 전부 다좀 해주세요. 도와줘야지. 채팅 보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자, 일단은 괜찮아 보여요. 아까 저번 에 금액이 얼마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 기억 안 나. 근데 이야기 해준 거 기억하세요. 저 여기 인근 지지권입니다. 지지권. 여기 인근. 자, 동그라미 하단. 동그라미 하단 지지권. 빨리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이하단 지지권 안나 보세요 하면서 적어 주세요. 자, 전 동포회가 있습니다. 자, 해외에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뭐잘해외 갑부 아니세요, 혹시? 러시아 유전 갖고 이런 거 아니에요? <laughs> 아유, 농담입니다. 아유. 자. 여기가 단기 장요 단기장. 그러니까 여기서 밀릴지 올라갈지 지금 변곡점입니다. 변곡점 뭐라고요? 여기 인근이 변곡점 여기 인근 변곡점 그러면 1. 첫 번째 상 올라가면 여기까지 갈수 있다. 빨리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올라가면 48만 6천까지 올라갈 수 있어 보이나 단기적으로는 좀 눌릴 가능성도 있다. 눌릴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저항건대. 저항권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강력한 지지를 받다가 팍 깨지기 때문에 여기 저항을 한 번에 뚫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여기, 다이렉트 좀 많이 왔어. 그럼 눌려줘야 돼. 눌려줘야 될 상황이 있는데, 428,000원, 여기만 안 깨면 별 문제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 든다고 이야기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 어쨌든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메일을 남겨달라는데, 근데. 음. 자, 여러분들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 바빠요. 그래서 댓글 이렇게 하기 좀 힘들어요. 탭으로 하기. 탭이, 독수리 있잖아요. 탭을. 와, 30명? 여러분 싫어합니까? 실시간 30명 보고 계시네. 와. 여러분들, 보고 계신 분들, 채팅 날리세요. 전부 다 다른 다 친구들한테. SNS로 날리세요. 닥트 이라고 희한한 놈 하나 있는데, 아침에 지원차 무료로 1시간 동안 떠들대 야, 점심 때도 한다. 저녁엔 2시간 동안 무료 강의도 하더라. 야, 무료라더라, 무료. 대한민국에서 최고 오래 할 거라 아마. 최고 오래 할 겁니다 아마. 안 해요. 무료로 뭐, 할 짓이 없어요, 솔직히. 이렇게 오래 하게. 다른 분들. 자, 말이 좀 거칩니다. 이해하십시오. 아침에 손가락 밑으로 꼽힌 거 보니까 짜증나서 그래요. 저 손가락 뽑아 쁠 겁니다 다음에 보고 음. 어따 대고 싫어요 야한시간 예? 동안 자기 할일다 뒤로 제껴놔 놓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음. 그래서 여러분들 채팅으로도 좀 남겨 주십시오 채팅이 아니라 그건 뭡니까 어 다른 분들께 추천해 주십시오 이제 방송 마칩니다 여러분들 아 오늘 현재 별큰 문제 없다 생각 드, 들고요 아 기간 외국인이 살짝 좀 붙들어 놓은 거 같다 왜 너무 스트레이트로 올려버리면 또 조금 그러니까 살짝 오늘 하루 쉬어갈 모양인데 세게는 깨고 싶은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장 초반에 봤다시피, 아, 지지, 그러니까 저항권을 뛰어 넘어서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지 저항 라인들 닥터케이가 이야기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셀트리온 삼행제도 마찬가지고 치수도 마찬가지고 너무 심하게 깨는 모양만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 별물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바닥권이기 때문에 턴 한번 하면 짧업 어, 큰 폭으로 상승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구간이니까 공부 많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닥터케 주식 기초 강의 공부 좀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눌러 주시고요. 3 0분 보고 계신데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누르세요. 구독 구독 누르시고 지인들에게 SNS 이 방송 딱 끝나자 말자 날려주세요. 페이스북이고 트위터고 카톡이고 날려주세요. 닥터케라고 있는데 혼자 지연차 막감 지루하는데 야 들을 만하더라. 가가지고 무료로 듣자 날려주세요 자전 오후에 또 찾아뵐게요 장중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아, 아,